축하드립니다. 우승자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우승자 행주에게는 뜨거운 박수를. 쇼미더머니는 좀 오아시스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솔직히 말하면 미워하고 싶지만 미워할 수 없는, 근데 또 고마운 인생 자체의 변환점이 됐기 때문에 엄청난 큰 도움이었죠. 나간 거에 대한 되게 엄청 뭐랄까 되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. 쇼미더머니가 나온 다음에 아 이게 많이 변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하나씩 좀 얘기를 들어볼까요? 쇼미더머니의 영향력. 저는 원래 좀 꾸미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쇼미더머니 방송 나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다이어트라는 것도 해봤고. 아 진짜? 지금 탈색 5번 했거든요. 네네 어떻게 하셨죠? 맞췄어. 맞췄어. 아니 갑자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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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색깔 보면 알잖아. 소름. 뿌염 지금 일주일 됐다. 어? 네. 그리고 SNS에 또 사진도 많이 올리고 네. 그런 게 있죠. 일단 저는 쇼미더머니를 이제 두 번 참가했는데 그렇죠. 4 할 때만 해도 끝나고 나서 어린 친구들만 알아봤었어요. 근데 6를 끝내고 나서는 좀 다양한 연령층이 알아보게 된 것 같아요. 약간 어른들도? 어른들도 알아보고 뭐 하다못해 뭐 식당을 가도 식당 아주머니께서도 막 서비스를 주실 때도 있고 다양한 연령층이 좀 보게 됐던 거? 그게 좀 저는 크게 체감이 돼요. 꼭 끝나고 술 많이 먹으러 다녔잖아요. 아 저요? 네, 홍대 쪽으로. 아니 뭐 본인만 하겠어요. 보통 이제 쇼미의 차! 차! 나를 알아봐라 하고 이제 홍대 나갑니다. 뻥 안 치고 나 진짜 이러고 다녔어. 더 웃긴 건 스윙스 형 나 매드클라운 셋이서 홍대를 2시간 동안 걸었어. 같이 다녔다고요? 아니 근데 처음 느껴. 우리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것도 일렬로 다니는 거 있잖아요. 이렇게 다 보이게 괜히 막 소리 지르면서 다니는 거. 야야 잠깐 저기 사람 많지 졸로 가자. 아 이마 홍대 놀이터를 6번을 네.